검은 옷 남성이 식당으로 들어와 문을 잠급니다. 식당 안엔 흰옷 입은 20대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들어 살피는 순간 검은 옷 남성이 달려들어 머리를 때립니다. 손엔 흉기를 들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찌를 듯 위협하고 발로 걷어찹니다. 찌를 듯이 이제 저를 위협했었죠. 막다가 데리고 죽겠구나, 가겠구나 싶었어요. 신고하려 하자 무릎으로 얼굴을 찍고 휴대전화를 던져버립니다. 흉기까지 들고 찾아와 폭행한 이유는 별게 아니었습니다. 말도 똑바로 해라. 일로 오나. 사장님이 와요. 사장님이 장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야, 기다려. 지금 간다. 둘은 작은 회사 대표와 직원 사이였습니다. 직원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피해자가 도망가려 해보지만 문에 막힙니다. 벽에 밀어넣고 다시 때립니다. 피해자는 팔꿈치를 꿰매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어요. 누가 있으면 밖에 CCTV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이 가해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 맘 알지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몸을 다친 피해자는 이 메시지 때문에 마음을 더 크게 다쳤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